뭐가 있어요? 네, 네. 어, 이게 뭐야 이게? 야, 너 용달아. 누가 또 와요? 아니, 누가 오냐고. 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린 끝이야? 나 때문에. 우와! 저 다 못 먹어. 아니, 아직 여기 세상 다 못 차렸어. 아직도 바로. 전 끝이 아니야, 그리고. 전 끝이 아니야. 우와! 아니, 이거 혼자 어떻게 이걸 나왔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100까지, 100까지. 말도 안 돼. 임금님도 저렇게 못 먹어요, 임금님도. 그러니까요. 수라상보다 많아요? 어우, 이 지금 너무 많은데? 아니, 홍수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와. 야, 뷔페보다 많은데.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청나라 사신화도 이렇게 안 해줘요. 예? 옛날에. 맞죠? 청나라 사신화도 이렇게 안 해줘요. 진짜 백첩이. 그러니까 저는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런 사람이라니까, 지금. 아, 근데 평수 선배님이 음식 잘하기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집에서 오면, 후배들 오면 기본적으로 한 많이 깔린다고는 들었는데 난 이렇게 깔리는 줄 몰랐어. 와. 문현수 씨가 정말 우리 집에 처음 왔어요. 아, 대단하다. 너무 귀한 손님이 오니까 한 일주일을 준비를 했어요. 몇 백만 원 들었죠. 와, 몇 백만 원이나 들었지. 아, 리얼. 그치. 아,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정성이다. 보리곰탕, 뭐. 와, 너무 잡채, 레이갈비, 무등전. 와, 다 맛있는 거다. 구절판? 아, 다음 페이지. 아! 잠도 안 자고 파수도 치고 손 베이고 그러면서도 어머머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괜히 손가락 미안했어 진짜. 김치부터 담갔다는 거 자체가. 파김치 맛있겠다. 너무 좋다. 우와, 장어까지. 6점. 우와. 우와. 아, 맛있어. 어, 맛있어. 반찬 하나씩만 먹어도 배. 우와, 진짜 이걸 근데 어떻게 다 먹어? 싸가도 되겠다. 찜닭. 와. 칠면조? 노그릇으로. 그렇지. 와, 진짜 임금님 수라상이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명수 씨하고 현철 씨. 네. 이거 온다 그래서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사실 바꿨어요. 냉장고를 바꿨다고? 왜 바꿔요? 뜬금없이. 에? 아니, 설마. 왜 바꿔요? 아니, 후배가 오니까 네. 선배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TV를 100인치를. TV를 100인치를 사죠. 아, 그래도 이제 집을 처음 오픈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TV 나오니까. 안방인가 봐요. 아~ 잠 한 번도 안 자는 침대야. 아, 봐봐, 우와~ 봐봐. 우와~ 한 번도 안 자고 명수 씨 온다 그래서 침대 커버 이거 새로 다 샀어. 이거 봐. 새 거잖아. 제가 자고 할 건 아닌데. 자고 할 건 아닌데. 뭐라 바꾸세요, 이런 거를? 아유, 네. 이거 뭐야? 네. 뭐예요? 그 오, 주인반! 나는 주인반의 왕이야. 와, 주인반. KBS 유머일본 400회 특집에 내 코너에 나왔었어. 유머일본지에 나왔다고? 주인반. 진짜? 어? 주인반 씨 나오시죠. 주인반 씨. 아니, 아프죠.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냐. 유머일본 씨 사람이에요. 밀키스 광고 패러디했구나. 저 평양수는 그때 코너도 없었는데 주윤발 씨가 온다니까 저렇게 와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왕주윤 같아요. 맞지. 천성기 때. 누나, 누나도 이쁘다. 예뻤지. 근데 지금도 엄청 미인이셔. 아유. 와, 어메. 아유. 와, 어메. 어머, 넘친다. 빨리 뛰어, 뛰어. 왜 그래? 아유, 이거 꼬리 훔타. 씨 주려고.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어메 오네. 이거는 저기 국빈 대접 아니에요, 국빈?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이런 상을. 저기 죄송한데 현철이 형을 저렇게 부려먹기만 할 거면 말 한마디 안 시키고. 말은 지가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아니, 근데 최양락 씨가 김현철 씨 누군지 알죠? 알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인 것처럼 계속. 아니, 지금 세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한쪽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침도 못 얻어먹고 저녁도 못 얻어먹어요. 너는? 예, 혼자 밥 먹고. 어머. 아우. 하나 엄마. 와이프 일하니까. 명수가 지금 기숙말로 얘기하는데 아침도 못 얻어먹고 점심도 못 얻어먹고
점심 그렇게 산대. 점심을 사 먹고. 점심을 사 먹고 아. 저녁도. 그러니까 원래. 아이고. 와이프가 의사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셔가지고. 그렇지, 그걸 이해해야지. 그리고 오면 또 녹초가 되니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영양실조예요 이제. 잘 됐다 오늘 많이 먹어. 꼬리곰탕 특별히 어제부터 푹 갔어. 미치겠다. 밥도 찹쌀에다가 닭고기에다가. 이렇게 매일 드시면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지금. 형님. 형님 요새 활동도 적든데 이렇게 먹으면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집구서. 야 어떻게 매일 이렇게 먹니? 어떻게 매일 그렇게 먹니? 아니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명수 씨가 인생에서 이런 밥상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밥상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 후배를 죽입니까? 아니 마지막 만찬. 아 근데 진짜 제 농담 아니고 응. 저렇게만 받아보고 죽으면 후회 넣겠더라. 진짜 그러잖아 누가 그래? 누가 저렇게 먹어? 저렇게 먹기 힘들죠. 못 먹어. 저 이런 밥상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이해가 안 돼. 지금 53세예요, 53. 죽어도 누나 먼저 죽어야 돼요. 나는 59이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누나 먼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먼저 가고요. 아니, 가는 건 순서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가야 옳지. 가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누나 죽을 수도 있어. 아, 덕담이라고. 아, 덕담들이 또 이제 아. 또 새해라서. 아, 개그맨들의 덕담은 좀 저래요. 아니 이렇게 차차놓고 무슨 누가 먼저 죽는지 아 재세움 시죠 이게? 이게 개판이구나 개판이야 도대체 이게? 아 진짜 내 얘기 좀 들어와 좀 명수 씨가 우리 생명 은인이야 아 그? 어? 진짜요? 저기? 저는 상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25년 전 왜냐면 태양나 씨가 방송 다 잘리고 자기는 한국에서 자기 후배들이 아. 인정 안 한다고 떠나자는 거야. 호주 가셨잖아요. 그래서 시드니 갔어. 예. 그래요? 아 가족이 다 갑자기 시드니를 가게 된 거예요? 양양이 젊은 거 봐. 어 애들 어린 거 봐요. 이쁘다.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에 가는 거야. 돈 한 푼도 못 벌고.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못 사 먹었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한 아빠 이렇게 사느니 한국으로 가자. 아 자기도 처음엔 안 간다 그러더니 한 엄마 나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주 마음껏 먹고 싶어. 갈래. 어, 왔는데. 왔네.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중요하잖아. 맞아. 명수 씨. 맞아요. 그 집에 있는데, 야 자존심은 강하고 PD한테 좀 연락 좀 해봐. 그럼 무슨 연락해. 나 그냥 이렇게 사. 그래서 내가. 장사를 34년 차 하는 거야, 음식점을. 계속 굉장히 어려웠어. 연예인이 겉만 건지려야지 속은 또 많이 힘든 분이 많잖아. 맞아. 보기만 그렇지, 화려하지. 맞아. 그런데 때마침 연락이 온 거야. 어이언가. MBC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그게 명수 오빠인가? 그거를 명수 씨가 강력하게. 최양락 형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생명의 은인이라는 그 말씀이시고. 그럼. 가슴을 압박하여 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우리 제작진! 영감! 왜 이거! 영감! 천생 개그맨이다. 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장이 안 좋구나. 내장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저 진짜 감사할 일이네요. 아니야. 근데 진짜 추천을 하긴 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추천을 했지만 그거는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양락이 형 자체가 워낙 큰 산이고 맞아요.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양락이 형이 이제 K본부에 있다가 MBC로 오시니까 우리가 그냥 힘들지만 모셔보자. 너무 좋으신 분이고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명수 씨 진짜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이든지 첫 스타트가 중요하고 우리가 개그맨도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개그맨도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먹어야 하잖아 얘들. 그래가지고 내가 명수 씨 나올 적마다 밥 먹어야 돼. 유튜브라고 해. 파이팅. 사랑합니다. 좋아요. 다 시켜서 먹어. 저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나는 사실 이게 너무 외모가 이렇게 반듯하고 이쁘고 그래서 못 웃긴다는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나에 대한 특별한 그 캐릭터가 없었어. 근데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또 박명수야. 킹카. 팽. 팽연수. 빈. 뭐가 좋다? 빈. 킹카. 킹카. 야,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 이건. 이게 터진 거야. 아, 이게 터진 거야. 그래도 그게. 아이돌의 킹카.
내가 팽현수 날 생각해서 날 찾아온 거야. 어? 어디 있어? 팽현수가 괜찮으니까. 똑같이 몸매 안 돼. 똑같이 몸매 안 돼. 아, 이거요? 어머, 누나가 누나가 행복해 하잖아. 나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 아니, 저 누나가 저렇게 즐거워하잖아. 내 노래 60인데 저렇게 쉽지 않아. 제 전설의 그러니까. 관리를 너무 잘하셔. 관리를 너무 잘했어. 아, 주차 얘기만 주차. 엄마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나 김현철 씨 빠지는 거. 지금 박수 칠 때. 와. 야. 야. 최고다. 진짜 야. 야. 예. 와. 지금 최고입니다. 야. 계속 춤을 계시네. 춤을 쪼개시네. 밥 언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밥 언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게 음식은 따뜻할 때 얼른 먹어야 맛있다 하더니 왜 차려놓고. 아, 아유 잠깐만요.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진짜 두 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아 근데 음식을 너무 잘하신다. 오리곰탕을 한다고. 예. 여기 명수 씨가 야, 좀 받아라 동생 자식. 아니야 이거 하고 계시. 받아라 동생 자식. 아니야 이거 하고 계시. 현철 씨면 왜 그러냐고 버르장머리 씨냐. 아니야. 명수가 예. 어 현철이 형 너무 가요. 앉아. 오늘은 임금님. 너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너 지금 선배 모시러 온 거 아니야. 모시러 온 거라고? 그럼. 아니 야 뭐라고 하지 마. 이왕 뭐 눈치 없이 왔는데 뭐 어떡하니. 이왕 뭐 눈치 없이 왔는데 뭐 어떡하니. 아 저런. 최고 선배님 말이 너무 재밌어요. 양정이 형한테 가면 재밌어, 일단. 진짜 재밌어. 아니, 근데 여기는 한 명이 또 와요? 아, 여기 이제 한 옥만 더 주셨죠? 니만 입이냐? 아, 누나. 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 밥 한 끼 먹고 가. 어떤 거 어떤 게 있어? 아, 언제 먹냐, 이거. 아, 근데 이건 무슨 반찬인지. 아, 뭐, 예. 오늘은 네. 이게 칠면조인데요. 이게요? 와. 예. 그래서 장어는 아, 장어는 뭐? 장어는 이제 우리 명수 씨가 몸이 허약한 것 같아서 장어 구이 먹으라고. 구절판? 우와! 와 진짜 정성이다.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제일 주인공 꼬리곰탕. 야. 자, 예예 예. 예. 어, 근데 밥 한 끼가 어마어마. 어, 저 한 끼는 진짜 껴서라도 먹고 싶네요. 맛있게 먹을게. 야, 진짜, 야. 꼬리곰탕.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꼬리곰탕 중에 제일 맛있네. 진짜. 아, 국물이 기가 막히네. 근데 해주신 건데 국물 딱 뜨는 순간 꼬리가 녹았어. 꼬리가 녹아있어, 그냥. 쫙쫙 들어가. 바꾸. 너무 맛있어. 엄마 생각나죠? 그래. 맛있게 먹어. 엄마 생각은 안 나. 엄마는 우리 이런 걸 안 했어요. 기껏해야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이런 건 해주지만. 아유. 대박이야. 철이 형님, 저게 끝이야. 저 네, 너무 박명수 씨가 챙겨주니까. 잡채고. 파김치. 여기다가 파김치. 오, 파김치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바로 담근 거라서 너무 맛있는 거야. 파 향하고 양념 향이. 아, 여기 유채나물 좀 드셔보세요. 이거 유채나물, 이거 제주도에 유채꽃 있잖아. 저기 알아서 먹을게요. 정말. 내가 아까 묻혔어.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잖아. 시금치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유채나물도 맛있어. 장어는 이제 우리 명수 씨가 몸이 예. 허약한 것 같아서 장어 구이 먹으라고. 형수님, 명수만 허약합니까? 저는 뭐 허약하지 않아요? 너는 좀 빼, 좀. 야, 명수 선배! 야, 명수 선배! 야, 명수 선배! 명수 선배님만 허약합니까? 선배야? 선배. 예, 동갑 아니야? 동갑인데. 동갑인데. 저 형도 나이가 50인데 저런 초대접을. 이건 뭐야? 어, 아, 구절판. 예, 구절판. 이거 탕평채 입에 넣을 때마다 바짝 잘라줘. 사실 저거 하나씩만 먹어도 백 숟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형님만 더 주세요. 어, 진짜로? 너무 맛있어, 지금.
명수 씨 밥 먹고 네. 이거 몸이 허약하다고 아까 어지럽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 괜찮아요. 양혁이 형이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그냥. 양혁 씨는 많이 먹었어요. 밥 먹는 중에. 아니, 저는 없나요? 야. 한 번만 예. 하나만 갖고 오신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아니, 형수 씨는 건강하잖아. 너도 좀 잘 알아. 양당형한테 해준가 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준 건데, 양당형이. 아니야, 그래도 좀. 밥 먹고 나중에 인형근이 잘 좋아. 밥 두 공기 먹기 처음이다, 진짜. 아니,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꼬리곰탕. 꼬리곰탕. 와, 최고였어요. 꼬리곰탕 원래 안 드시는데도. 그래. 먹긴 먹는데 자주 안 먹는데 저건 맛있더라고. 정말. 진짜 먹어보고 싶다. 꿈만 같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명수 씨 밥을 해주는 게. 어머. 진짜?